그래서 오늘 기분 좋은 날에서 네. 조금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요양원과 요양병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의료인 자 보겠습니다. 요양원은 상주하지 않아요. 근데 요양병원이니까 병원은 상주를 하죠. 아~ 말 그대로 요양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병원이기 때문에 항상 한의사나 의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보통 입원해 계신 분들을 보면은 만성질환자, 노인성 질환자 아니면은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상해를 입고 나서 또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이런 분들이 주로 입원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에 비해서 요양원은 돌봄이 주된 기능입니다. 돌봄이 주된 기능이라서 의료시설로 분류가 되지 않고 아예 생활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간병비 부분이거든요. 그 차이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 예,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이제 간병비 차이. 자,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간병비가 100% 지원이 되는 게 요양원이에요. 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예예. 그런데 100% 개인 부담은 병원이에요. 자,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입원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입원비는 사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두 곳이 동일합니다. 80% 정도 지원을 받고요. 20% 정도는 이제 본인 부담액이 되는데요. 이제 간병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저기 써 있는 것처럼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은 100% 지원이 되는 반면에 요양병원은 100% 개인 부담입니다. 네. 자, 우리